난자 채취를 많이 하게 될 경우에 난소과자극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혹은 이식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채취 후에는 이온 음료를 1리터 이상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채취 후에는 심한 운동을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난소에는 남자를 채취하기 위해서 난포를 주사기로 찔러서 빼내는 상처를 이렇게 많이 내게 되는데, 복강 내에 혈액이 많이 넘쳐서 고여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휴식을 취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지만,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뭐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는 적합합니다. 만약에 채취 후에 막 숨쉬기가 힘들거나 소변 양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체중이 뭐 하루 만에 1kg 이상 막 증가되거나 이런 경향이 보일 때는 병원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는 너무 많이 차 있을 경우 복수를 빼내거나 뭐 혈전이 많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혈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처치를 하게 됩니다. 너무 난포가 많이 반응을 하게 되다 보면은 혈관 안의 수분이 혈관 밖의 공간으로 이동을 하고 그 결과로 혈관 안에는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전 증상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심해지면 몸이 위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인 분들, 즉 과배란을 투여했을 때 난포가 너무 많이 반응해 버린 경우도 그럴 수 있고, 또만 30세 미만의 여성들, 이분도 마찬가지로 난소에서 난포가 많이 자극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배란 용량을 좀 많이 높게 쓰는 경우, 마지막에 난자 성숙을 위해서 HCG를 쓰게 될 경우에도 혈관 안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제 많이 이동하는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에서 난소과자극 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난소에 난포가 과하게 자극받을 수 있는 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적정 수의 난자가 잘 채취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난자 채취가 많이 되는 분들은 뭐 가장 좋은 경우에는 다 좋은 난자가 채취돼 버리면 사실 너무 좋은데 몸이 좀 고생해도 이런 경우에 많이 채취되는데 일부 난자는 기형이거나 미성숙이거나 하면서 이제 수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난자 채취를 하게 될때 양질의 난자가 잘 채취될 수 있도록 난포가 제대로 성장하고 난소를 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뭐 복부나 하체 등 이렇게 잘 정체될 수 있는 부분들의 순환을 도와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취 후에는 상처를 빨리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수분이나 혈액 부분이 흔들려 있는 순환 체계를 다시 균형을 맞춰주게 되고, 착상을 위한 양질의 자궁내막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치료를 집중하게 됩니다. 난소가 자극되었을 경우에 착상 유도 물질의 분비가 저하된다는 해외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난소가 과자극되었을 때는 자궁내막에 좀더 집중해서 후반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침치료, 침치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약 처방 등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